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원발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리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발암, 그러니까 최초에 발생되는 암이죠. 처음 장소에서 프라이머리 캔서라고 하죠. 이 원발암은 우리 몸에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암이 무섭지만은 암이 저기 된 거는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전이 됐을 때 가장 무서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발암은 우리 몸에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으로 변하는 탄수화물을 피해야 합니다. 이 당이 암을 유발하죠. 설탕 같은 단 것들 피해야 됩니다. 당이 이제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은 몸에서 처리를 못하면서 되는데 이거 포도당을 유발하는 게 탄수화물이 변해서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을 좀 피해고 단 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은 이제 산소를 싫어하니까 그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암의 전이는 암세포가 원발 장기, 처음에 생긴 장기를 떠나서 다른 장기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암이 전이 되는 게 제일 무서운데 이 암이 전이 되는 경우에는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서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뇌라든가 다른 장기로 가거나 아니면 뼈로 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뼈로 전이 되면은 이제 통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제일 이제 마지막에 무서운 게 이제 뼈로 전이 돼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이 치료는 원발 장소부터 멀수록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이는 원발암과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암이 생기면은 이제 재발이 되겠습니다. 2차 원발암은 원발암과 무관한 암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에서 암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뭐 재발이 됐다 뭐 크게 저기는 아니고 근데 뭐 폐에서 또 다른 원발암이 발생됐다, 이건 무관한 암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간에서 원발이 된 암이 폐로 가서 피를 타고 아니면 림프관을 타고 폐로 가서 거기서 또 다시 암이 발생되면은 이게 이제 전이 된 건데 이 전이 된 암이 가장 생명에 위협적인 위험한 그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암 생존자는 2차의 원발암 발생 위험이 2차 원발암 발생 위험이 정상인의 2배 이상이 되므로 특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은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에서 난소는 골반강내에 한 쌍이 있죠. 이 난소에서 생산이 되어서 혈액내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이 되겠고 이 여성 호르몬에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생산이 되어서 유즙을 생산하고 유방을 자극하게 되겠습니다. 임신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기간 중에 작은 근육을 두텁게 하고 배아의 착상을 유지시켜 줍니다. 내하 수체에 성성 자극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생성을 유도를 하고 성욕을 불러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폐경이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고갈이 되고 호르몬제를 투입하기도 합니다. 뭐 이 호르몬제도 뭐 가능한 한 투입 안 하는 게 좋죠. 자연 상태가 좋고 뭐든지 약은 가능한 한 투입 안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이제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소량의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투입할 또 필요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주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의 호르몬이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이며 세포 안에 수용체와 반응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세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에스트론, 두 번째는 에스트라디올, 세 번째는 에스트리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론을 볼 것 같으면은 난소하고 부신, 콩팥 위에 부신에서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트론은 폐경이 된 이후에도 계속 분비가 되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의 저장소이며 에스트라디올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에스트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라디올은 에스트로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폐경기가 되기 전에 난소에서 생산이 되며 폐경이 되면은 난소의 난포가 고갈이 되어서 더 이상 생산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트라디올이고 가장 강력한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롤은 그냥 보관 장소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트라디올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지원군, 도와준 사람,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에스트롤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의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그 에스트리올, 에스트리올은 전체 에스트로겐 중에서 60 내지 80%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 게 에스트리올이 되겠습니다. 에스트리올은 임신 중에 대량 많이 생산이 되며, 임신이 아닐 경우에는 극히 평상시에 조금만 소량만 분비가 되는 게 에스트리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가장 많이 이제 그 나오는 것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리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